지났기 때문에 약간 이제 까마득하긴 한데 그래도 그때 긴장감은 되게 남아 있었거든요. 이제 1차로 이제 서류 면접, 네. 어떤 내 음악적인 포트폴리오, 영상이라든지 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제 이력서 플러스 레슨 커리큘럼 등을 1차로 냈는데, 네. 거기서 합격하고 서류가 이제 합격하고, 네. 그 다음에 2차로 대표님 이제 1:1 면접 에서 곡 세 곡을 불렀죠. 세 곡을 부르고 구술 면접으로 이제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것저것 많이 대화를 해주셨고요. 세 번째 이제 대망의 20곡 보컬 이제 노래 배틀이 있었습니다. 처음 보컬만의 약간 네. 면접 어떤 방식이죠? 대표님과의 진짜 노래 배틀. 네. 세 곡 했으면 솔직히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네. 대표님께서 이제 20곡씩 가져와서 둘이 노래 배틀을 할 거다.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서로 하면서 진짜 재밌게 공연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네. 네, 굉장히 지금 사람 너무 아찔하긴 한데 어떻게 네. 호흡격 준비해서 네, 잘 어떻게 감사하게도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제육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제자님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제육쌤의 노래를 봤지만 제육쌤 또 어떤 교육 철학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계신지 여기 좀 궁금합니다. 사실 작년에 들어올 때만 해도 지금도 뭐 변하지 않는 생각이긴 한데 내가 누구보다 뭔가 잘나서라기보다는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보다 먼저 음악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여주자라는 마음으로 처음 레슨에 임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도 수직적인 어떤 가르침밖에 못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에서야 조금씩 변화하고 있긴 한데 예전에 1년 전에 저와 지금의 저를 봤을 때 오히려 제자들보다 제가 더 많이 성장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같이 뭔가 음악적인 가치관을 공유해 나가는 그런 과정 중에 일환으로 레슨을 대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공유하는 선생님. 맞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은 제육쌤도 앞으로도 많은 제자님들 성공보컬에 있는 많은 제자님들 만나시게 될 거고 교육을 하시게 될 텐데 앞으로의 또 교육자로서의 포부가 궁금합니다. 나는 어떻게 교육을 임할까? 사실 뭔가 되게 좋은 티칭을 가르쳐서 좋은 훈련법들을 만들어내서 그 사람의 어떤 발전을 이루어내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저라는 사람 자체를 보고 배울 수 있게끔 먼저 좀 좋은 아티스트가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나 공연 같은 것도 최대한 나가려고 하고 있고 대회나 가요제 같은 것도 팀으로서 좀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육에 너무 등한시하지 않도록 최대한 밸런싱을 맞춰가면서 좋은 아티스트 겸 교육자가 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제자님들께 한마디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준비하신 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사실 근데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니고요. 질문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발전하려면, 내가 좋아지려면 질문이라는 건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질문을 하는 과정에 내가 생각했던 고민들, 어떤 생각들이 나 자체를 성장하게 하는 발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자체도 굉장히 질문이 많고요. 그래서 부원장님 비롯해서 대표님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좀 폐를 끼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좀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도 계속 배우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지혁쌤의 행복이 늘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ve got you so low.